두 번째 이야기, 이거의 후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 후반 이야기는 이게 1학기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이거는 2학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. 아니지? 아닌가? 아,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튼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였어요. 그래서 무튼 그러면서 나는 어떡하다 보니까 부반장이랑은 완전 친구 사이가 됐어. 그냥 친구 사이, 진짜 친구 사이. 근데 나는 이 친구를 아직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. 조금이라도 요번에는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들, 노트 하나에 막 그 친구 이름 적고 그런 거 있거든요? 막 노트에다가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음 페이지에 또 정성스럽게 그림이랑 글이랑 막 써져 있는 거 아세요? 진짜 옛날에는 거의 국룰급이었거든요? 이런 걸 해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진짜 정성스럽게 이쁘게 꾸며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. 아, 지금도 해요? 아, 진짜? 진짜? 지금도 해? 우와, 대박, 신기하다. 너 막 이렇게 실 막 뭉쳐놓고 실 막 뭉쳐놓고 이 실과 시작과 끝을 찾으면 너랑 나랑 뭐 헤어지는 건데 뭐지? 찾을 수가 없어서 헤어질 수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 엄청 엉켜져 있고 막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써져 있는 그런 노트들이었어. 근데 나는 손재주가 있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 친구한테 고백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어. 흑역사 일기라고? 일단 들어봐.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주려고 진짜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. 근데 진짜 이 노트를 빽빽하게 모든 걸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흐르고 이게 완성됐을 때쯤 이 친구한테 고백을 하려고 이 노트를 이 친구 사물함에다가 내가 넣어놨어.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지. 내가 너 사물함에다가 뭐 넣어놨어.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나 진짜 누구한테 말하면서 준비하진 않았거든? 이거를? 말하지 않고 준비하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부반장한테 말을 했는데 애들이 날 보면서 킥킥 웃는 거야. 그래놓고 야, 너 부반장 좋아한다며? 그래서 어? 어떻게 알았어? 이랬더니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안 알려주더라고. 그러다가 지나가던 친구가 나한테 야, 소희야! 이래서 왜? 이랬더니 큰일 났어! 이러길래 왜? 뭐가 큰일 나? 이랬더니 야, 너가 그 막 열심히 만들었던 노트 있잖아? 이랬더니 응! 이랬더니 그 노트 다른 반 애들이 돌려보고 있어 이러는 거야. 기분이 확 나빠졌지. 그래서 내가 그 옆반을 쳐들어갔어. 문을 쾅 열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는 남자애들이 보이더라. 그랬더니 나 그걸 보다가 날 딱 보고 큰일 났다 라는 얼굴로 나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랬어. 너희들이 이걸 왜 봐? 이랬더니 아 그게 이랬더니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왜 보고 앉았냐고 이랬더니 아니 그게 근데 니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냐? 이랬더니 사물함에다가 그 노트를 집어넣는 걸 봤대. 그래서 우리 반에 있던 남자애가 그 노트를 들고 옆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돌려본 거야. 니들이 이걸 왜 봐? 니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지네들 진짜 어이없다. 이걸 왜 니들이 봐? 하고 막 소리 질렀어. 그랬더니 걔네들이 아, 미안하다고. 그래서 이게 미안할 일로 되냐고.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만들겠다고. 며칠을 막 하면서 만든 건데 니들이 이걸 왜 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소리쳤어 걔네들한테. 그랬더니 막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니까 좋냐고 니네들은. 좋지?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고 즐겁니?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진짜 계속 막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.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? 부반장한테는 차이고요.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. 자기가 잘못했대요. 자기가 관리 못해갖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. 미안하다고. 근데 나는 너를 정말 친구 이상으로 생각 안 한다. 그렇게 차였어요? 차이고 고백도 제대로 해본 건가? 난 진짜 직접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차이고 무튼 놀림거리 되고 웃음거리 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. 학생 때 진짜 어처구니 없죠?
진짜 어처구니 없죠.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진짜. 무슨 이런. 진짜.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진짜 뭔가 남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사건마다 진짜 남이 끼어들어가지고 항상 이랬어. 진짜 학창시절 때내 연애는 항상 이랬어. 남이 끼어들어서 항상 망했어. 진짜 그랬었어. 여러분들 정말 사이다 없어서 미안한데 내 학창시절 연애 짝사랑은 항상 이랬어요. 진짜 노트 만드는 거 힘들거든요. 제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진짜로. 근데 그거를 다른 반, 우리 반 남자애가 다른 반 애들이랑 돌려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. 정말 그때 펑펑 울었어. 저 엄청 많이 울었어. 내가 그때 당시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게, 나, 우리 학교 거의,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는 줄넘기 선수로 나갔었던 거였거든? 몇 명이랑 같이 해가지고? 그때 줄넘기 연습이고 뭐고 하지도 못했어. 그때 앉아서 펑펑 울기만 했어. 진짜 울기만 했어, 울기만. 연습도 못하고 진짜 울기만 했어. 그 부반장 좋아하는 맘도 그때 싹 정리했어요. 이런 일 있으면 학교 안 간다고요? 아니요, 전 학교는 갔어요. 학생은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고, 땡땡이를 치면 안 된다고 나는 배워서. 이런 일로 학교를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지. 학교는 가야 돼.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. 이러면서 학교는 잘 다녔습니다. 땡땡이는 나쁜 거야.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이 났던 썰을 지금까지 쭉 풀어드렸는데, 나중에 정말 내 학창시절 때 일이 또 생각이 난다면, 학창시절 이야기는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정말 고구마 천지였는데,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, 고구마 말고 좀 달달하거나 사이다 썰이 생각이 난다면 그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!